과연 맞출까? 네. 네. 근데 오셔서 보시는 분들이 그러세요. 마음속까지 훈이 깨뜨려 보니까 네. 거기에서부터 아 선생님 맞아요 하면서 네. 오시는 분들도 있고 네. 100% 만족이 돼요. 저번에 그 점사 보시는 방법 말씀해 주실 때 네. 선생님이 생년월일이나 이름은 네. 굳이 정보 이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죠? 맞아요. 그 진짜로 생년월일이나 이런 거 그냥 점사 보시되 아예 안 봐요. 아... 네. 그러면은 뭐 불편하시거나 약간 좀 다른 분들은 다 보시는데 선생님만 안 보시니까 네. 뭔가 그러면은 좀 불리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런 거는 없고 오히려 네. 호기심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오세요. 네. 진짜 내 사주팔자를 안 넣었는데 과연 맞출까? 네. 근데 오셔서 보시는 분들이 그러세요. 마음속까지 훈이 깨뜨려 보니까 네, 거기에서부터 아 선생님 맞아요 하면서 네, 오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 100% 만족이세요. 100% 만족이에요? 네. 선생님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뭐 철학이나 네. 물론 이쪽이라는 고려하면 철학 이쪽을 네. 생년월일을 넣어서 정리 네. 거잖아요. 네. 생년월일 시까지 넣어서 봤을 때 네. 뭐 내 운명이 나온다. 그거는 네. 오케이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생년월일 이름도 안 보고 그냥 그 사람만 마주했을 때 네. 그 사람의 고민이라든지 네. 이전에 힘들었던 점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어떤 방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느낌으로 느껴지는 건가요? 느낌도 느낌인데 조상 상계로 보기 때문에 상계점이라고 오시는 분 목소리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오셨을 때 앞서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제가 상담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자손이 어떤지 이 집안에 어떤 어르신이 계시는 것인지 그래서 뭐가 안 되는 건지 네, 그렇게 점사를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물론 이 점집에 오시는 분들은 다 좋은 일 있어서 오시는 분들보다 자기의 고민거리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고민이 있으신 분이 오면은 네. 그 고민이 먼저 맞추고 들어가시는 건가요? 먼저 알아요. 왜 오셨는지. 뭐 말을 하지 않아도 예 말씀 안 하셔도 왜 오셨는지 거기서부터 말씀을 드리니까 아, 네, 사주팔자가 필요가 없어요. 네. 예를 들면은 네. 뭐 돈 문제로 관련한 손님이다 그러면 네. 어떤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돈이 보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왜 애동 때는 모르니까 이제 신령님 전에서 귀에다 대고 말을 해주시질 않나 아니면 눈으로 보여준다거나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 머리 생각으로 드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어떻다고 하면서 점사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뭐 동갈련님 선생님이 먼저? 네. 금전 문제 때문에 오셨냐고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네. 뭐 자손 문제 때문에 오시면은? 예. 네. 너무 신기하네요. 네. 그러면은 이게 신점 네. 혹은 0점 이렇게 네. 불리는 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전화점사도 혹시 보시나요? 거의 전화점사가 70%고 찾아오시는 점사가 나머지 30%예요. 근데 전화로만 하게 되면은 네. 이 정확도가 좀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아니요, 100% 정확도 똑같아요. 찾아오시는 아, 거나 전화점사나 네. 똑같아요. 이유가? 전화점사는 목소리를 듣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분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왜 그런지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아 선생님 맞아요 하면서 네. 그렇게 점사를 보고 있어요. 근데 전화 상담이 약간 예민한 부분은 있어요. 네. 방문 상담을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마음 자체가 편해요. 네. 근데 전화 상담을 했을 때에는 이제 저도 인간인지라 어르신을 모셨다고는 해도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이 조금 아플서기는 해요. 네, 근데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100%로? 네. 신기하네요. 그래서 그 입소문으로 해가지고 네, 연결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